수많은 역사를 되돌아 보면은 꼭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내리 속에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누구를 존경하느냐, 존경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인가? 지난주일 원러 목사님께서 찾아보자, 영적인 사람. 결론을 우리 원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이 남는 것이고 그 유산을 지키는, 그 유산을 지켜 행하는 영적인 인물이 남는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 그리고 유튜브를 시채널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 영적인 사람으로 끝까지나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어, 떠오른 단어가 주님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을 찾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십자가는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그 십자가에 메이고 묶이고 못 박힌 자였기에 그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승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방향을 잘 맞추어야 된다. 방향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주님 중심의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승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방향 중심의 삶을 살아간 구약의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방향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략에 담겨 있는 왕의 명령 조서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많은 시간이 있지만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구별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가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스스로를 하나님 중심의 선자로 구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특별한 자로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다니엘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자기 자녀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 있도록 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함과 그 말로 다할수 없는 답답함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 분인 나, 분인 나가 그를 못 살게 구는 거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격분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조가 얼마나 센지 알수 있어요. 격분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괴롭히다, 야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동질하다, 화나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원어는 라음이라는 히브리언데 이 원어의 뜻은 세게 흔들다, 자극하여 분노케 하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표현한 것보다 좀더 센데 여기서 두 번째 괴롭게 하다의 원어는 이 사무엘서에서 네 번이 쓰이는데 여기 이외의 나머지 모든 단어가 우레소리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레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고대인들에게 이 우레소리는 하늘에서 벼락과 함께 들리는 천지를 뒤흔들고 엎을 듯한 소리예요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우레소리예요 갑자기 벼락과 함께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그러는 중에 천지를 진동하며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이 소리가 한나의 마음 속에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한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세요. 한나는 분인나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인간적인 반감, 복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달라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 주실 사명을. 소원하고 서면 서원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고난이 축복으로, 슬픔이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그리고 결국 고통이 사명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사도 바울, 성전을 향했던 다니엘,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기도,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한나,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부터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중심의 삶과 함께 주님 우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선의 삶. 주님 중심의 삶의 산걸음 더 나아가 주님 우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어렵고 힘든 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게 주님 우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삶이 내 마음, 내 마음의 결단 결심 이것이 주를 이룬다면 어찌 보면 주님 우선의 삶은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중심 중에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며 그 다음 고백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삶이 주님 우선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뒤로 접어두고 주님 우선의 삶을 살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순종하니 이루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지난 저 주일 저녁 단임 목사님께서도 사사기 말씀을 하시며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순종, 순종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니 이루시는 이는 누구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수 있고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주님 중심을 넘어 주님 우선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쉬울 수 있다라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에 더 쉬울 수 있는 더 쉬운 삶이 주님 무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계산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주님 무선의 삶을 살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무선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수 있는 즉시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어.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빨리 면하고 더 빨리 왕이 될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빨리 빨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빨리 빨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에서 바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절대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다윗 그의 삶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오늘날까지. 가장 귀한 영적인 축복의 인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라는 건데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악한 면이 있어요. 상황이 방향 방향보다. 어? 상황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듯 빨리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다. 다윗은 빨리 빨리 할수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맞추며 천천히 주님 뜻에 맞추었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사랑한 다윗입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던 그 왕이. 사울 왕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임재 상징인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빨리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선한 것이었고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빨리 옮기자 했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방법에 빨리 옮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방법. 법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가 새 수레 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가 아니라 사람의 어깨. 정해진 고하차손의 어 어깨를 통해서 이 법계는 움직여야 된다라. 옮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무시했기에 빨리빨리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이었기에 다윗은 그 법계를 옮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빨리빨리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두고 떠났지만은 다 버리고 내려놓은 것 같지만은 그가 빨리빨리 행함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그 영향, 그 힘든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는 것,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이스마엘 사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생각을 우선함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아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몸을 통하여 나는 자, 그 자가 약속의 아들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믿겨지고 아멘하고 순종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아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아닌가 내 나이가 100세고 99세고 한나의 나이가 이제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나갔는데 인간적인 몸,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도 하갈, 아브라함도 말씀에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빠른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아픔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빠르다, 빠름과 바르다라는 이 단어는 자음 하나의 차이거든요. 사실 비읍 하나의 차인데 이 하나의 차이가 결과를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거슬러 역사를 이어 대를 이어 대대를 이어 얼마나 큰 아픔을 남기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때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우선의 삶 말씀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근거한 삶을 살때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악함, 슬픔, 재난, 고난이 아니라 은혜 축복 만사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말씀 순종.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주님 중심,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중심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까지 제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 배워서 알고 또 들어서 알고 또 보아서 알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아는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말이 어어 어.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경험주의 철학자인 그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 말을 했는데 요즘 은혜 받고 또복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은혜 받은 사람, 축복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출세한 사람.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공통점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여 주시오. 그래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 오늘로 이것이 10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영적인 사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학사, 석사, 박사 같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범사에 범사 감사 그리고 역사 범사의 모든 일에 한결같이 감사하는 자그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찾아보자 영적인 사람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찾고 있는 그 귀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 축복의 삶 귀한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